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여기 오시도록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. 혹시 김수민 씨 아시나요? 김수민 씨? 김수민. 김수민? 예. 아! 알아! 피자 대전. 맞습니다. 그분 연락이 수민 누나 알아요. 근데 그분이 왜 호감이냐면 진짜 예의가 바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노고는 알아요. 막 이렇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. 좋은 의견 내주신 우리 김수민님께 다시 한번 핫도그TV 전원 일동 기립 문경! 문경! 문경은 아니 문경 야 문경 아닌가요? 박수! 박수라고? 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피자 vs 전. 그래서 오늘은 누가 피자를 먹을지 누가 전을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? 전이 외국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세요? 지연 지연 전이로 좀 코리안 피자 맞습니다. 진짜로? 피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아직 표기법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 번역으로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대요. 직역된 거를 퀴즈로 내겠습니다. 좋아. 근데 이거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돼요. 아니 창의력은 제가 대장이에요.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어묵. 어묵 피쉬 떡. 땡. 떡을 영어로 아! 피쉬 쓰. 진짜? 아 왜? 아 왜? 아 피쉬 케이크. 정답. 정답. 오! 아 내가 들었어. 내가 들었어. 피쉬 케이크를. 6회. 식스 피쉬. 땡. 오! 어벤져스 지금 몇 회차죠? 8회차. 콜라? 그럼 말고 식스 엔드 게임. 아! 식스 타임. 정답. 6회. 식스 타임. 와! 그러니까 그 회가 아니고 몇 회? 기동이는 비자. 코리안 비자를 먹을 거고. 저는 자, 다시 갈게요. 저는 코리안 피자를 먹을 거고라고 하고라고 피자. 그럼 저는 코리안 피자로 먹겠습니다. 첫 번째 피자 커미어. 주세요. 예스, 예스, 쇼얼. 감자전입니다. 감자전? 난 포테이토 피자. 예스, 예스, 쇼얼. 나 진짜 포테이토 제일 좋아하는데. 저는 전을 진짜 잘 안 먹어요. 집에서 엄마가 해주면 먹지. 아야. 내가 뭐 사 먹진 않지. 이거 그거 같아. 좀 막 운동회 가서 파는 거 있잖아. 아. 솔직히 말해. 입맛은 좀 많이 안 먹는 거 같아. 저는 피자. 진짜 맛있어. 입에서 나는 냄새가 완전 먹고 싶어. 여기 귀에 누가 있어? 두꺼워. 그 수미가 있지, 누가 있어? 맛이 없잖아! 수미 씨 첫 번째 인터뷰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. 야, 근데 이 집이 그런가? 왜 이렇게 짜요? 짜고 기름이 너무 짜가지고 또 진짜 좀 봐주세요. 네. 누글도 그래요. 이거 뭐야, 그러면? 브라띠? 아, 안 돼, 안 돼. 버틸 수 없어요. 아 벌써? 벌써요? 저 먹고 가겠습니다.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테이토 칩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테이토 칩. 먹겠다. 욕심 부리지 않고. 오. 욕심 부려운데? 와. 이 새끼. 오. 부러졌어. 오. 봐봐. 사람이야? 와. 진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 그냥. 무리했죠? 근데 신기한 게 있다. 맛이 비슷해. 어? 좀 맞는 부분이 있어. 아 그래? 식감이 엄청 똑같고 또 교집합이 있어? 응. 이거 한번 찍어 먹어. 좋다. 야,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이거 좀 짜. 너무 짜. 맛있어. 느끼한 맛도 딱 잡아.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좋아요. 자 다음 음식. 와 뭐야? 와 나왔다. 할라피뇨 피자 대 고추 부추전. 다 둘 다 매운 겁니다. 둘 다 매운 겁니다.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? 아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메뉴가 할라피뇨. 이거 너무 악질적인데? 와 나 이거 진짜 비주얼이 그냥 생으로 먹어볼게 한번. 매워. 모르신 거 같은데. 맵다. 오. 또 의심이야. 또 의심이야. 그냥 추가한 거예요. 아니에요. 근데 되게 맛있게 매운 거 있지. 엽떡 매운 거 마냥 매운 거. 맛있어. 자, 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맛있어. 딱 전 하면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그 맛. 밀가루 맛과 알싸한 향이랄까? 이거 진짜 알싸해. 진짜 알싸해. 근데 좀 악질적이야. 너무 심해.
풀마냥 올려놨어. 야 다음에 피자 시키면 이렇게 시킬 것 같아. 진짜 그 정도라고? 맛있어. 할라피뇨 피자 맛있는데? 한 입만! 다들 일찍 쓰시네요 오늘. 와 줘봐라! 야 많이 늘었다? 야 어 많이 늘었다? 성장했다? 와 진짜 저는 입맛이다. 엄마가 요리할 때 저한테 전해줄까 했을 때 해주는 딱 그만. 역시 저는 주전이다. 자 다음 식 갈까요? 자 다음 전 주세요. 뭐야? 와 고급피자 나왔다 이거. 이거 저거야. 샐러리. 자 이번 메뉴는 루꼴라 피자 메밀 부추전입니다. 아 어 이거 배추예요? 예. 이거는 루꼴라라고 해서. 네.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용하는 채소거든요. 네. 이거를 이제 위에다 올려가지고 많이 먹는데 위에 소스 뿌려가지고 진짜예요. 아 왜? 위에 소스 뿌려서 드신대요 채소랑. 아니 이거 고급져 보인다. 어 근데 이거 달라. 이태원 피자집에서 파는 그런 피자 느낌이야. 데이트하실 때 그거 많이 드시지 않았대요 이런 거? 이런 거요? 저 네. 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. 영상 찍은 줄 알지. 나 개맛있어. 한 20만 원짜리 호텔에서 이거 하나 한 조각 딱 나오지? 그러면 그러는 납득할 것 같아. 와! 와 발사믹? 어디서 난 향이지? 이게 개맛있네. 꼬리꼬리한 냄새 난다. 어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.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. 다 넣고. 우리나라 채소가 뭐가 비슷해요? 불떼기야. 이거 똑같은 불떼기야. 존나 역대급이다 피자. 이거 얼마예요? 13,000원이요. 와 이거 팔면 대박낸다. 팔고 있는 거. 팔 사온 거구나. 한우 먹는 건 아닌데. 아니요 한우 먹었어요. 무슨 맛이야? 맛있네. 감이 물김치랑 똑같아. 그냥 배추야? 배추가 무도사야? 소소해. 요거에 너무 압도되어서 제가 지금 맛이 없다 느껴질 수 있는데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거? 맛있네. 아삭아삭하니 시원해? 고소하고 그 야채 단내 나고 건강한 맛이야. 맛있어. 돌아온 마이스타임! 돌간탕? 주모! 주모요? 주모가요! 신났다. 자, 파전에는 뭐죠? 막걸리. 피자에는 뭐죠? 콜라! 탄산이죠? 막사!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막사! 주먹아 타드릴 거예요 직접. 주먹은? 주먹은 알아요. 저 없는 먹방 힘드시죠? 아니요 너무 재밌는데요? 왜? 네. 존나 맛있는데요? 민PD가 엄청 잘 만듭니다. 뭘 잘 만들어요? 막사를. 왠지 알아? 막살거든. 정답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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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음이에요? 아 저기요 막나니안 불렀어요. 누구 처형이야? 막사는 주먹은 맛있고 진짜 막사시네. 오늘 간식입니다. 토요일마다 한 게 뭐죠? 사달탕! 자 사다리 띠리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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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동은 1, 2 재열이는 3, 4 당첨되신 분이 드시는 겁니다. 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 올라가야죠. 아니야 일로 내려갔다 올라가야죠. 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 자 4번 갑니다. 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 자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한 명이 당첨이에요. 자 2번 갑니다. 따라라란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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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
아, 비율 어때요? 이 비율 딱 맞아. 아, 알본 막걸리 맛있었다. 아, 존나 맛있어. 와. 마지막입니다. 어? 이거 맛있어 보인다? 해물파전! 열어주세요.
해물 파전데 시푸드 피자입니다. 홍어도 시푸드예요. 오늘 저의 승리의 날이었군요. 씹 같은 푸드라니 시푸드. 아 홍어도 생선입니다. 열어드시죠. 근데 흔들지 마세요. 너무 흔들어. 자 그럼 저부터 먹어볼게요. 이게 시푸드지. 더 맛있어. 간 좋고 뭐. 너무 맛있어. 아 먹을 먹으니까 취했나. 오우 씨. 그 냄새 난다. 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? 피디가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는데 저 한 조각, 피디 한 조각 이렇게 한 조각씩 먹겠습니다. 깔끔하게. 아씨, 어우 만질까 봐 나 깜짝 놀랐다. 물어요? 홍어가? 홍어가 물어. 홍어가 물어. 한 번에 한입 싹싹. 난 알아 이 맛을. 난 몰라. 그래서 너가 지금. 아니 싹싹싹 가자. 가자! 자 가자! 하나 둘 셋! 우와! 오! 기동씨! 기동! 뭐 학장판 할... 오! 피디 마 먹은 걸 타니까 제가 된 거야. 불과 한 5개월, 6개월 전만 해도 먹고 죽었거든요? 자,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어요? 피자 대전, 우리 수민이 누나.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좀 재밌게 간만에 학장판을 하게 된 거 같고 전이 피자에 비해서 좀 비주얼이 밀리고 좀 맛이 이게 자극적이니까 끌리는 면이 있었는데 곱씹어 보면은 다들 흑박에서 전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피자들도 다 똑같은 피자 같은데 달라요. 특히 마지막 르꼴라 피자 같은 경우는 재발견이. 피자의 재발견. 여러분들 모두 먹어보세요. 홍어 피자 뻑큐 먹으세요.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수민이 누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겠습니다.